근데 가끔 이런 얘기를 하세요. 아니, 우리 집 20년 했는데 몇 명 왔는데 그걸 내가 또 안 적어놨는데 어떡하지? 그럼 이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부터? 하루 평균 100분이 오시고요. 310일 영업을 하고요. 일주일 하루씩 쉬니까. 곱하기 연차를 하면 대략 100만 명이 갔다 왔는지 200만 명이 갔다 왔는지를 알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순천 시민이 몇만이나 되죠? 28만? 25만? 네, 28만. 네. 28만. 영등포 구에 몇 명 사는지 아세요? 영등포 구? 그 많은 구 중에 한 구에서 350만씩 살아요. 시장이 작잖아요? 그럼 방법이 없어요. 타지에 있는 사람들 왔을 때 무조건 내 집을 찾게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음식이 됐던 모텔이 됐던 병원이 됐던 약국이 됐던. 근데 서울에도 있고 대전에도 있는 집이 굳이 뭘 그 집까지 찾아가요? 없어야 가지. 이 관광객들이 선택을 할 때 가장 많이 망설이는 게 뭐냐면, 불안해하고 의심하는 게 뭐냐면, 이 집 진짜 인기 있는 거 맞나? 진짜 인기 있는 거. 그래서 우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도록. 자,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7만 병이나 팔았고요. 오픈한 지 2010년 오픈한 이래 벌써 35만 개 족발이 판매가 됐고요. 심지어는 의사선생님도 있어요. 의사선생님 뭐 적어놨냐면 9만 2천 시간 동안 진료했고요. 그동안 환자는 2만 7,500명이나 다녀갔습니다라고 하는 걸 적어줘요. 그러면 환자가 앞에 왔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와, 여긴 명인가 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오지. 보이지 않는 걸 보이게 가르쳐 주지 않으면 사실 사람들 입장에서는 계속 의심이 쌓일 수밖에 없죠. 자, 제가 가수 김범수 씨하고 좀 친한 편인데, 왜 그 보고 싶어 뭐 이 노래 했던 그 분 있죠. 이분한테 선물을 하나 뭐 좀 세게 하나 해드리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만든 게 뭐냐면, 범수 씨, 다른 공연장엔 없지만 당신이 진짜 인기 스타라는 걸 우리 입증을 하자 그랬더니 그걸 어떡하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하나 만들어줬어요. 숫자 보이세요? 숫자? 99만 7,853명, 4명, 5명. 대한민국 공연 역사가 130년인데 130년 동안 이 공연을 본 관객 수가 얼마나 된다는 건 제가 최초로 가르쳐줬어요. 고객은 이런 생각, 관람객은 이런 생각을 해요. 아, 역시 우리 범수 오빠 짱이야. 근데 이럴 줄 알았어. 90만 명 정도는 봤어요, 이 콘서트라고 생각하게끔 만들어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냥 외식업, 의료업, 자영업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엔터테인먼트 업계까지 갔는데 더 좋아요, 더. 밤새 찍어가지고 공연 내내 들락달락하면서 찍어갖고 SNS에 도배를 해주는데 어느 순간 저 숫자가 같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단 한 명도. 왜? 등장할 때마다 한 명씩 올라가니까요. 그럼 이 공연은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줬던 제대로 된 공연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입증을 할 수 있겠죠. 자, 이게 거리가 좀 멀어서 그런데 순천에 왔고 오늘 날씨도 좋고 어차피 끝나고 막걸리도 한잔 하러 가기로 했으니까 제가 오늘 롤렉스 하나씩 선물해드리고 갈게요. 자, 가격에 관한 이야기예요. 대한민국에는 가격 전문가가 10명이 안 돼요. 가격에 관해서 책을 쓴 사람은 제가 유일해요. 번역서가 아니면. 어떻게 하면 가격을 올릴 수 있는지. 가격을 올렸는데 우리 보통 이런 생각하죠. 10% 올리면 고객이 한 1-20% 없어질지도 몰라라고 고민하는 건 실력이 없는 사람들 얘기예요. 단 오늘 비법을 가르쳐 드리면 가격을 올렸는데 고객이 더 좋아해요. 아니, 가격을 10% 20% 올렸는데 고객이 더 좋아해요. 와, 처음 봤어요 이런지. 제가 오늘 그 얘기를 하나하나 할게요. 제 주머니 안에 까만색 구찌 지갑이 있어요. 지금 여기 오른쪽 여기 까만색 구찌 지갑. 우리 지금 메모 열심히 하고 계신 선생님
까만색이고 카드 지갑이고 한 4년 정도 썼는데 얼마에 사실래요? 첫 분이 중요한데요. 첫 분이 세게 질러줘야 되는데 우리 저 핑크색 예, 큰 부자들 인상을 가지고 계신 얼마 정도면 사시겠습니까? 100만 원. 그렇죠. 저희 아니 예 감사합니다. 누나 짱이야. 아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렸는데 아 이거 집안 얘기하는 건 안 보네. 누가 점을 보고 왔어요. 저런 오른쪽은 돼지갈비 15,500원인데 제주 에어로북 돼지 타는 못 써. 원플러스 비장탄 쓰고요. 쌀은 그 좋다는 고시이까리하고 신동진쌀 한모서 썼고요. 김치는 100% 해남 배추로만 만들었고요. 파주 상생농장에 깻잎 쓰고 고추 쓰고요. 쌈장은 60년 역사된 샘표를 쓰고요. 이걸 가르쳐주면 고객은 다시 보세요. 왼쪽 집, 오른쪽 집, 오른쪽 집이 비싸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쪽 집 중에 어디를 갈까요? 라고 여쭤보면 여러분들은 이미 결심을 하셨어요. 순천에 아직 시작한 집이 몇 집 없어요. 오늘이 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내려면은 많이 웃고 두 번째 칭찬하셔야 돼요. 칭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칭찬하셔야 돼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슬픈 민족이냐면요. 부터 해요. 이게 되게 슬픈 민족이라고요. 잘못 배운 민족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서서 바꾸자고요. 칭찬하세요. 와이프한테도 칭찬하고 와이프한테는 네, 매일매일 세 번씩 이게 재밌고 전지현이보다 그게 1.7배이고 마누라도 알아요. 알면서도 그 얘기 들으면 기분 좋은 거예요. 정말 정말 영화배우 같아요. 칭찬해 줘야 사람이 자꾸 더 하고 싶어져요. 칭찬 바이러스. 칭찬 많이 하세요. 많이 웃고 많이 칭찬하고. 세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해요. 세계적으로 글로벌 기업을 갖고 있고 큰 부자가 된 분들은 박수를 칠 때 손바닥이 터져라 붙여요. 감사합니다. 순천 소상공인 여러분 모실 수 있어서 한번 할게요. 지금까지 김유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소상공인 어느 누구라면 장사의 신이 알려주는 장사의 전략으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들을 내 것으로 만드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순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소상공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돌아가시는 발걸음도 안전하시길 바랍니다. 내일까지 소상공인을 위한 체험 부스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내일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돈 안 받아? 돈 안 받아. 아니 좋아해서. 저에게는요.